지적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미래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수십 년 그 긴 세월 이 강토를 침탈하고 수없이 많은 우리의 국민들을 살해하고 탄압하고 수탈했던 것은 명백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일수록 분명하게 직시하고 지적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총선이 있습니다. 2년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했는지 퇴행했는지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열어주십시오. 여기 새롭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출발하고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새로운 인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뛰어나고 힘있는 인재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3.1절 잃었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렸던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좌절하지 않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나라, 활력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